송배전이다. 여기 지금 책이 나온 대로 우리 송배전 뭐예요? 공학이죠. 송배전. 그럼 송배전이란 어디까지냐? 우리가 발전소에서 발전기 전기를 만들죠. 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어디 들어갑니까? 이제 변압기를 거치겠죠. 왜? 발전기 전압은 낮잖아요. 전류는 크지요. 왜? 용량이 지금 100만 킬로까지 가니까. 발전기 전압과 그 전류로 송전하기는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첫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전압으로 대전류를 공급할 때는 대전류를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선 대전류로 가야 된다면 뭐가 필요해요? 전선의 두께가 굵어야겠죠. 굵지 않으면 대전류를 공급할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예를 들어서 몇천 암페어를 우리가 도체에서 전기를 공급한다. 그러면 도체가 얼마나 두꺼우냐 이거예요. 크기가, 위경이. 그러면 그걸 설치를 해야 한다 이거야. 설치를 1, 2km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100km씩 설치를 하는데 그 두꺼운 도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지할 수 있는 거. 애자가 필요하고 철탑이 필요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기는 경제적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압을 승압을 하죠. 이렇게 변압기를 떠서. 승압을 해요. 승압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선으로 연결을 했죠. 그래서 승압을 해서 승압. 이거 승압 치열이죠. 여기는 제너레이터 발전을 하고 승압해서 모선에 그럼 모선에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송전설로 가자 이렇게 송전설 TL TL로 가죠. TL로 가서 여기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변압기를 따가지고 우리 이제 배전설로 이제 DL로 이렇게 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지금 여기에요. TL과 배전. TL과 배전 사이를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나오는데 우리가 여기 책이 좀 나온다시피 그래서 이제 우리 송배전 선로의 이제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구성은 송배전은 일단 변압기가 있어서 변전소가 있어야 돼 이렇게 변전소가 발전을 하면은 변전소 아는 데가 돼요. 변전소가 나와야 되고 그다음 변전소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수송을 해야죠. 수송을 그래서 TL이 있어야 되고 TL. T에서는 다시 또 어디에 변전소가 나와야죠. 변전소 나와서 다시 여기서 뭘로 갑니까? 배전소로 DL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여기서부터 이 과정을 공부하는 게 송배전 선로입니다. 송배전 선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공급 방식이 나오죠. 공급 방식. 전력 공급 방식. 송전 공급 방식. 첫 번째, 송전 공급 방식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교류로 송전하는 게 있죠. 교류로. 그래서 H, 무이, A, C가 있죠. 하이 볼테이지, 얼터네티브, 커렌트라고 해가지고 교류 송전 방식이란 말이에요. 교류 송전 방식. 이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은 뭐라고 할까요? 장점은? 장점. 장점은 뭐예요? 첫 번째, 뭐예요? 전압 변성이 용이하죠? 전압 변성이 용이하다. 자,
이와 같이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은 발전소의 전력은 초고압이 아니 고압으로 발전을 하죠. 고압 대전력이기 때문에 대전력 때 이걸 송전선으로 연결하면은 송전선의 도체가 두께가 커진다든가 아니면 전압강화가 크다든가 아니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압 변경을 해서 승합을 해야 돼요. 여기서 승합을. 승합을 하는데 이 HVAC라는 것은 교류 송전 방식에서는 이걸 뭘로 합니까? 전압 변성을 뭘로 해요? 트랜스포머로 가능하죠? 트랜스포머로 가능한 거야. 변압기로. 근데 변압기만 하나 놓으면 전압 변성이 1차 건선, 2차 건선에 따라서 건수에 따라서 얼마나 용이하다 이게. 두 번째.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하를 쓰고 있는 대부분의 부하를 뭐예요? 산업용이죠. 산업용이란 건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모터가 있죠. 모터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회전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모터는 돌아가는 것이 모터잖아. 회전력. 회전력으로 오는데 이 우리 HVAC는 회전자계를 쉽게 용이하게 다니 휴대전력이 용이하게 근접할 수가 있다. 삼상이 있으니까 A, B, C상 삼상을 놔주면 삼상에 대해서 휴대전자기를 쉽게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우리가 지금 모든 모터라든가 모든 기기 지금 사용하는 게 대부분 뭡니까? 교류죠. 또 발전도 뭐가 돼요? 교류 발전이죠. 발전기도 지금 교류 발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발전에서 부하까지 전체적으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일관성이 있다 이게 용이하다 이게 일관성이.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즉 부하 발전에서 부하까지 교류가 일괄적으로 교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용이하다 이게 용이에요. 에너지 이용이 용이에요. 이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교류를 썼어요. 근데 교류를 이렇게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이제 산업사회가 발달되고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 어떻게 됩니까? 대만인데 지금 송전이 어떻게 되죠? 지금 원격이 돼 있죠? 발전소를 서울 시내에 만들 수가 없죠.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만들 수가 없죠. 첫 번째는 지리적 요건. 두 번째는 문화 수준 향상에 따른 민원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발전소가 어디로 갑니까? 자꾸. 강원도, 경상남도, 뭐 전라도, 충청도 다 유학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유학지역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어떻게 돼요? 장거리가 되죠. 부하 밀집적인 장거리 송전이 된다 이거죠. 또 장거리 송전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발전 운영에 따른 수익을 넘기 위해서 용량을 어떻게 해요? 대용량을 하죠. 대용량을 하면서 어떤 관계가 납니까? 집단화되어 있죠. 대용량 발전소에 대저런 집단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송전 선로가 어떻게 돼요? 대용량 장거리 고전압 송전은 지금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류의 문제가 그냥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류의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이제 문제점이? 문제점이 뭐예요? 교류의 문제점. 문제점이 뭐야?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손실이 증가하는 거야. 손실. 송전 손실이 증가해.
손실 및 손실 및 하락가 증가하는 거예요. 조류가. 두 번째. 손실이 왜 증가될까요? 손실이 왜 증가돼요? X성분이 커지죠. 장거리 대용량을 하다 보면 X성분이 커지죠. X에 대한 무전력 공급을 해줘야죠. 무전력 공급을 하니까 거기에 전류가 커지죠. 전류가 커지니까 손실이 커진다 이거예요. 전압과 마찬가지고. 또 두 번째 뭐가 문제가 됩니까? 송전 용량이 경감되죠. 왜? 손실이 커지니까 그만큼 송전 용량이 송전선로에 내가 송전선로를 100MVA를 공급하려고 만들어 놨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무효전력 손실이 30MVA가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유효전력은 70MVA입니다. 못 보낸다 이거야. 송전용이 경감하는 거예요. 경감. 그 다음 또 어떤 문제 나올까요? 이제 기술적인 문제. 안정도가 문제가 돼요. 이 안정도가 문제가 된다 이거야. 왜? 상타가 세타하고 리액턴스 X값이 커진다 이거야. 대용량 장거리 송전을 하다 보니까 커지죠. 커지다 보니까 안정도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지. 규리에서는. 자, 왜 그러냐. 우리가 들러 아이가 이렇게 큰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우리는 장거리 송전을 이렇게 등가를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자 전류 I가 벡터를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ER은 ER의 각 0도로 기준 벡터로 놓으면 ER의 0도잖아. 그러면 여기 전류 I는 어떻게 돼요? P 플러스 AQ가 있으니까 세타만큼 이렇게 늦어서 I가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ES는 어떻게 되죠? ES는 요거 직각이 돼서 이렇게 되죠? J의 JX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ES죠? 이게 뭐예요? 델타죠? 델타예요. 그러면 우리는 P는 어떻게 되죠? 송전전력 여기 P. P, S, 플러스 J, Q, S라고 하면 PS는 뭐예요? 이거 PR하고 같은 거죠? 이거 PS는 P하고 같으죠? 왜? 유효전력 손실이, 저항에는 손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P는 어떻게 되죠? 이런 식이 나오죠. 이런 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정도라는 건 뭐냐? 이거야. 델타. 델타 값이야. 그러면 이 델타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지금 여기가 뭡니까? 이 극한점이죠. 이 정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정도가 불안정 상태죠. 이 90도를 넘으면 여기 이게 90도란 말이에요. 이 카브로 90도를 넘어서면 이건 불안정이야. 일단 넘어서면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올 수 없는 여건이야.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것을 고장이 났을 때 과도 안정도를 생각해서 어디서 운전합니까? P0는 얼마? 여기가 얼마예요? 30도죠? 즉 2분의 1점, 이 지점이 2분의 1점에서 운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도 안정도 나오더라도 여기까지만 못 가게. 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안정도 요게 대용량 속눈썹에서는 X값이 커지니까 어떻게 돼요?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지겠죠, X가. I는 일정한데 JX가 이렇게 커지면 커질 거 아니냐, 이게 X 다시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커질 거 아니냐, 이 값이. 그래요? 커지면 ES는 어떻게 해요? ES 다시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델타 다시는 어떻게 돼요? 델타 다시 여기서 넣어 모아야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이렇게 델타 다시. 여기 와서 운전한다, 이게야. 운전해보는 역사는 어떻게 돼? 잠깐만 문제가 되면 그냥 여기에 침범을 하죠. 이 점만 넘어서면 그냥 불안정이에요. 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안정도가 뭐 어떻게 돼요? 불안하다, 이게. 안정도 안 좋다. 안정도 안 좋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고장 전류가 엄청나게 크죠? 이게 고장 전류가. 아주 커진다, 이 말이에요. 고장 전류가. 왜 고장 전류가 크죠? 우리가 고장 전류 IS는 어떻게 돼요? I, R에 플러스 J에 I, 이렇게 되잖아. 이 값이 커져버리는 거야. IR 일정인데. 그러니까 고장 전류가 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요? 첫 번째, 차단기 용량이 커져야죠. 차단기 용량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맥시멈에 우리는 차단기가 지금 정해져 있죠. 무한대로 지금 만들어 놓는 게 아니죠. 3, 4, 5, 7, 6, 5, 1, 5, 4는 다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걸 오버되는 거야. 오버되는 게 문제가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줄이기 위해서 단독 운전을 하잖아요. 연계를 안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도가 더 나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우리가 다시 뭘로 가느냐 봤더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거야. 자, 손실, 전압강화가 생기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L 때문에 그런다고 했죠? 무협분 때문에. 무협분. 자, 손정 용량 경감도 이런 현상 때문에 발생되는 거고, 안정도문에 이런 현상, 고장전에 이런 문제가 돼. 그래서 이런 문제 중에는 뭐냐면 무협분이 문제가 됐더라는 얘기야, 무협분이. 무협분이. 예. 무협분이 문제가 되니까 무협분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더니 다시 나온 게 있냐, 두 번, 뭐가 나왔냐면 H, 무이, D, C가 나온 거다, 이게. 아, 그러지 말고 우리 DC 송전을 하자. DC 송전을 하자. DC 송전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가끔이 해소가 되더란 얘기야. DC 송전을 하면. 그래서 지금 DC 송전을 우리 세계에서는, 우리 세계 각국에서 그룹에서는 DC 송전이 지금 많이 전개가 되고 있죠.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미국이나 뭐 유럽 말할 것 없이 지금 아주 대세가 HVDC로 좀 가고 있어요. HVDC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알고 갈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알아야 하냐면 특성이 뭐냐, 이게 특성이. 특성. 그래서 이렇게 해서 특성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이게. 첫 번째,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가 어떻게 돼요? 예시의 주파수는 어떻게 돼요? 통상 우리나라에서 60Hz 또는 세계 뭐 공통이죠? 60 아니면 50Hz로 공통이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DC에서는 주파수가 얼마입니까? 주파수가 얼마예요?
없죠, 주파수가. 주파수 없다. 왜? 자, 우리가 교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교류죠. 그래서 이 한 사이클이 뭐예요? 한 주기죠. 여기가 한 주기다, 이게야. 그래서 1초간에 몇 번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되는데, 진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가잖아. 진리는 이게 시간 t면, 이거 뭐, 2라고 하고, 여기 i라고 하면, i는 i 값으로 그냥 일정에 가잖아. 변함이 없잖아. 주파수 일정에. 그러니까 이건 주파수가 0이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주파수가. 영률각이 어떻게 됩니까? 영률각이 어떻게 돼요? 영률각이 뭡니까? 영률각이 뭐예요? 전압과 전류의 상차각을 영률각이라고 하죠. 전압과 전류의 상차각. 이건 항상 있어. 영률각이. 전압과 전류가 항상 같을 수가 없다 이게야. 무의전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먼저 이걸 하지 말고 주파수라고 하면 전력을 한번 따져야겠네. 전력 W. W는 뭐예요? P 플러스 JQ로 되죠. 여기는 뭐예요? 직류에서는. 그냥 P만 있는 거지, P만. 그 다음 임피던스. 임피던스. Z는 어떻게 돼요? Z는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J 어떻게 돼요? X, L 마이너스 XC 이렇게 되잖아. 여기는 어떻게 돼요? Z는 그냥 R만 있잖아. 선로정수는 어떻게 돼요? 선로정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R이 있고 L이 있고 C가 있죠. 또 G까지도. 여기는 어떻게 돼? 설로써. R만 있잖아. 직류는. 그 다음 영률각이 어떻게 돼? 영률각 PF가. PF는 코사인의 세타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PF는 얼마예요? 1이야. 이와 같이 AC와 DC가 현역에 틀리고 있습니다. 틀리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 DC와 AC를, 이제 이런 성질을 알아야만이 DC로 가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HV, 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HV, DC는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발전소에 나온 전압을 승합하려면 뭐밖에 안 된다고 했죠? 변압기밖에 안 되죠. 아, 지금 보니까 이제 세대가 전력 소자가 개발이 많이 됐어요. IT 산업이 계속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DC도 전압을 변성할 수가 있는 거야. DC 전압을. DC 전압을 변성하니까 발전소에서 나온 전압을 어떻게 되냐면 DC를, 아니, 발전소에서 나온 전압을 이제 AC를 DC로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면서 전압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이스타 얘기야. 사이스타. 사이스타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HVDC는 예, 전압 변성을, 전압 변성. 우리는 전압 변성을 사이스타. 사이스타로 가능하나 이게 가능해. 사이스타로. 근데 사이스타가 이제 값이 어떻게 돼요? 사이스타는 대규모로 만들 수가 없죠, 지금. 소용량밖에 없단 말이에요. 소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소용량이 어떻게 돼? 직렬, 전압이 올라가죠. 병렬로 연결하면 전류 용량이 올라가죠. 직렬, 병렬, 직렬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 사이스타를 직병렬 연결을 해가지고 밸브를 만든다, 이 말이야. 사이스타 밸브를 만들어서 대용량에 우리도 전용량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아, 우리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교류를 배척하고 진유로 가는 거야. 진유로. 그래서 진유가 이와 같은 특성이 있어서, 이와 같은 특성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얼마나 좋냐 이게. 자, Z는 인피니터스 R밖에 없잖아. 그러니 여러분들 설로 보세요. 이렇게 되어있죠. 여기 R, J, X, 여기 전류 흐르는 I, 여기가 ES, 여기가 ER이라고 보면 ES는 어떻게 돼요? ES는 ER에다가 플러스 J의 I의 X 이렇게 되죠. 교류에서는 ER 플러스 어떻게 돼요? I에다가 R 플러스 JX가 되잖아. 교류에서는. 직류는 어떻게 돼요? ES는. 응? 여기 교류 AC에서는 이렇게 되고, 직류에서는 어떻게 돼요? 직류에서는. ER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 IR만 넣으면 돼, IR만. 응? IR만 넣으면 돼. 그러니까 수전단과 송전단의 전압차가 적어요, 커요? 적잖아. 이건 크잖아. 크면은 문제가 생긴다, 이게야. 이건 적어. 전류도 마찬가지야. 전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IS는 어떻게 돼요? IR만 있죠? IR 플러스 J에 I에 뭐 X 이렇게 해서 무효분이 있잖아. 근데 직류에서는 어떻게 돼요? IR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압가가도 적고 손실도 적은 거야. 유효분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HVDC로 지금 방향을 갔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이타 밸브를 만드는 돈이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요, 현재는. 변압기는 간단히 한 대 사면 되지만, 저건 사이스타 밸브를 만들려면 먼저 변압기는 어떻게 됩니까? 5개에 다 있죠? 대부분. 5개에 다 문제 없죠? 사이스타 밸브를 5개에 놓을 수가 없어. 비라든가 먼지라든가 이런 습분 때문에, 온도 이런 것 때문에 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일단 들어가야 돼. 건물이. 건물이 들어감과 동시에 건물에서 뭐가 필요해? 그 내부에 온도가 올라가면 온도를 냉각장치, 공기조화 설비, 이런 설비가 많이 들어가니 돈이 많이 들어가요. 돈. 투자비가 많단 말이에요. 투자비가 많으니까 이것을 기준이 있어. 어느 경제성이 있단 말이에요. 좁아하는 걸로는, 용량이 좁아하는 걸로는, 종용하는 걸로는 타산이 안 맞아. 그럼 대용량이 어떻게 되냐? 타산이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HVDC를 어떻게 돼요? 전부 장거리, 100km 이상 넘는 장거리 선로에 용량이 맞고, 또 용량이 큰데, 또 우리 헤드 케이블, 이런 데, 또 단락주가 큰데, 이런 데는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비를 더 들여도. 그래서 이 HVDC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장점이 뭐냐? 첫 번째 이것도. 요 장점이 뭡니까? 장점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장거리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100,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00km 우리가 송전선을 TL을 만든다 이게. 3, 4, 5 캡이 1000km를 송전선을 있어요? 없어요? 세계에서 1000km 넘는 거 많아요. 우리나라는 100km 되는 것이 많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1000km 넘는 거 많아. 중국, 러시아, 미국, 브라질, 인도 많았습니다. 1000km 넘는 게. 그러니까 1000km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비가 어떻게 되겠어요? 막대하게 들어가죠?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DC로 하면은 가격이 싸진다 이게야. 왜? 조련비가 적게 들어간다 이게야. 예를 들어서 우리 철탑에 들어가지고 DC로 하면, 자 여기 봤죠? 교류는 어떻게 여기까지 뭐예요? 조련을 해야죠. 피커치까지 해야잖아.
교리로 하려면 이게 좁아지게 하나 그랬지만 3, 4, 5로 생각해봐. 이게 이 피크 3, 4, 5의 피크치라고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3, 4, 5로 보자 이게야. 3, 4, 5로 이것도 3, 4, 5 교리 3, 4, 5면 교리 3, 4, 5는 피크치를 어떻게 돼요? 루트 2배만큼 해줘야죠. 루트 2배만큼 그러면 얼마예요? 기본에 40% 좀 더 들어가죠. 1.414니까 40% 절임비를 1000키로를 더 한다고 하면 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 들어갈 것이 140억이 들어가요. 1000억이 들어갈 14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응? 1조 들어가려면 얼마예요? 1조 4000억이 더 들어가야 돼. 40%가 더 들어가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이게. 절임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장점은 장거리 송전에서 건설 시. 건설 시 건설비가 절임비에 대한 절임비 절감을 한다 이거죠. 알겠죠? 이유 알겠죠? 저런 그림으로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고 저 그림을 따라 딱 그려가지고 이해를 시키라 이게야. 여러분들은 이제 기술사 시험 볼 때 시험 자주 나왔, 이거 이번에 나왔잖아요. HVDC, HVAC 나왔잖아. 경제적인 면. 이게 경제적인 면이야. 경제적인 면이 하나야. 알았어요? 뭐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1.414, 루트 2배니까 40% 경제적인 절임비를 절감할 수 있다. 루트 2배니까. 2는 루트 이 피크는 루트 2에 2배니까 이건 1.4142니까 40%가 더 들어가 있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중 송전선로를 이건 가공이에요. 지중 송전선로를 만들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도에서 제주까지 지중 송전선로죠. 해제케이블 아닙니까? 해제케이블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케이블을 만들었고 시송전 딱 들어왔습니다. 시송전 딱 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전력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시송전 하면은 부하가 없다 손 치더라도 예? 부하가 없다 손 치더라도 시송 딱 하면 전력 흘러요? 안 흘러요? 어마어마하게 흘러요. 충전 전류가 유전체에 충전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흘러요. 그 전류에다가 예를 들어 제주도에서 부하 쓰면은 무효분이 있죠. 무효분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분 전력 크단 말이야. 어떻게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에다 300MW를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300만 설치를 해도 교류로 만들어 놨어요. DC가 아니고 AC 케이블로. 만들어 갖고 시속을 하니까 아 300MV가 흐르는 거야. 그러면 유효전을 공급할 수 있나요? 못 해요. 벌써 케이블 용량이 지금 딱 차고 있는데 무효전력이 먹고 있는데 유효전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케이블 그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할 필요가 아무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무효분에 의한 무효분에 의한 충족 용량 때문에 증대. 증대. 즉 무효분. 무효분이 없죠? 무효분이 없잖아. 왜? Q는 QC는 뭐야? 무효분인데. 직류는 뭐야? F가. 처음 F 뭐라고 했어? 직류. 직류가 0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QC가 없어. 그러니까 유효분만 갈 수가 있으니까 속력이 증대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송전 효율이 좋죠? 효율이 증대되죠? 송전 효율 P는 뭐예요? P분의
PL 이렇게 되죠. 손실. 손실 PL은 어떻게 돼요? I제곱 R이죠? I제곱 R이죠. 자, 송전율이 왜 좋냐? I값이 어떻게 돼요? 유효분만 흘러니까 I값이 적죠. 그 다음 R은 어떻게 돼요? 이게 R값이죠. 송전선에, 전선에 저항값은 R은 로의 A분지 1이죠. 그런데 교류는 뭐가 있어요? 이 A값이. 전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교류를 하면 어떻게 돼요? 표피역할 때문에 밖에만 흘러죠. 이 전선 내부는 전기가 안 흘러죠. 그런 게 단면적이 어떻게 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선을 이만큼 써도 단면적이 이거밖에 안 돼, 이렇게. 이건 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단면적이 적으니까 R값이 커진단 말이야. 그렇지만은 직류로는 어떻게 돼? 이게 다 표피역가 없으니까 이 단면적 A를 다 단면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 송전 효율을 증대할 수 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 있어요? 네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안정도가 향상되죠? 이 그림에 의해서, 이 그림에 의해서 안정도 향상은 뭐냐? 이 직률은 뭐야? W는 뭐예요? P는? 무이에다가 I만 곱해주면 되죠? VI야. 또는 이거는 어떻게 돼요? R분의 V의 제곱. 이게에요. 그런데 교류는 어떻게 됩니까? 교류 AC는 어떻게 돼요? VI의 코사인 세타죠? 이건 어떻게 됐죠? X분의 VS, VS, VR의 사인의 델타단 말이에요. 사인의 델타.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고 이것이 적어지니까 안정도가 이와 같이 안정도가 올라가니까 이게 커지니까 이 값이 자꾸 이쪽으로 간다 이거지. 가니까 안정도는 어떻게 돼? 요렇게 되는 거야 안정도가. 요렇게. 이게 안정도 값이에요. PS값. 자꾸 값이 이 값이 떨어진다 이게 PS가. 각도가 커질수록 떨어지죠. 각도가 커질수록 이 값이 떨어지죠. 이 각도가 클수록 값은 자꾸 떨어지잖아. 그냥 안정도가 안 돼요. 아주 중요한. 그 다음 또 어떤 문제 있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단량 용량이 어떻게 돼요? AC보다 월등히 적다 이거야. 왜? 무효분이 안 흘러니까. 단량 용량. 단량 용량이 적다. 왜? 무효분이 없기 때문에. 무효분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단량 용량이 적으니까 차단기를 적은 걸 써도 된다 이거지. 차단기 적은 걸 써도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우리가 주파수가 다른 50Hz, 60Hz를 어떻게 같이 연결할 수 있죠? 우리의 연결을 한다는 건 뭐예요? 병렬운전이죠. 연결은 병렬운전이에요. 병렬운전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죠? 자, 병렬운전을 하면 어떤 조건이 있어? 첫 번째? 전압이 같아야 되잖아. 모선과 모선 전압이 같아야 병렬운전을 할 수 있는 거야. 두 번째 뭐예요? 주파수가 같아야 돼. 주파수가 같아야 되잖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발전기 저기 병렬운전 할 때? 뭐가 같아야 돼? 상차각이 같아야죠. 위상차각이. 예? 위상차각이 같아야 되잖아. 또 뭐 있죠? 뭐 상순이 같아야 한다. 기타 등등이 있단 말이야. 이런 조건을 만족하려면은 우리는 동기, 이게 주파수. 주파수를 동기 운전이 가능하다. 동기 운전 가능하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또 문제가 있죠? 좋은 점이 있죠? 직류라면 요새 저 문제가 되죠. 지금 대한민국도 뭘로 그러죠? 지금 분산형 전을 확대시키고 있죠?
원자력이라든가 또는 석탄을 발전을 줄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신재생 올라가는 것 중에 지금 우리나라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뭐죠? 용량면으로 보면 앞으로 많이 할 것이 풍력이란 말이에요. 태양광 풍력이야. 근데 풍력은 어떻게 돼요? 발전기가 계속 100메가와트면 100마트 냅니까? 못 내죠.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풍력을 못 내요. 그런 전력이 개통의 그리드에 파워그리드에 연기가 되면 어떤 문제가 나와요? 전력이 움직이니까 전압변동이 생기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우리 HVDC로 변환을 해가지고 뭘 합니까? ESS에다가 저장을 하죠. ESS 저장해가지고 일정 전력을 개통의 전력으로 안정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개통 연계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좀 한 거고요. 이렇게 교류는, 직류는 교류보다 좋은 점이 많아요. 대신 중요한 건 뭐야? 변환설비, 사이스타 발브를 설치의 기간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게요. 그래서 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여건이다 이게죠. 왜? 모든 건 경제적으로 맞아야 되잖아요. 경제적으로 맞아야 된다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HVDC에 적용 대상이 어디냐 이게 적용 대상.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첫 번째 어디예요? 장거리 대용량 송전설로. 응? 장거리 대용량 송전설로. 송전설로 참. 아까 얘기했죠. 뭐가 문제됐죠? 장거리 대용량 송전로 절연비가 절감이 되지 40%가. 그런 게 공사비가 대폭 줄어든다 이게 뿐만 아니고 손실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가니까 공사비 절감이 나오죠. 뭐 때문에 절연비 절감으로 절연비 절감 DC에 뭐 얼마 DC에 얼마예요? 누트 2분의 1만큼 어떻게 절연비가 루트 2분의 1 AC만큼 들은다 이거예요. DC는 DC의 절연비는 루트 2분의 1 AC만큼 든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만큼 들은 거예요. 두 번째 뭐야? 송전력이 증대해야죠. 증대 왜 증대돼? 무효 손실이 없으니까. 무효분 손실이었고 아까 같이 표피 효과 전선의 표피 현상이 없으니까 그만큼 손실 능력이 증대돼. 그래서 장거리 대용량 송전이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 어디에 또 필요합니까? 어디에 필요해요? 어디에? 해저 케이블. 해저 케이블 송년 TL에 필요한 거예요. 해저 케이블. 아까 얘기했죠? 해저 케이블 하면 뭐가 없다고요? 무효분이 안 들어간다 이거지. 네? 우리가 송전 PS는 P 플러스 JQ에서 직류로 하면 이것이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근데 P만 보내니까 케이블에 그만큼 송전 용량이 증가가 된다 이게. 만약 무효분으로 넣으면 어떻게 돼? P가 적어진다 이게. 이게 커지니까 무효분으로 AC로 하면은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동기 지금 이게 주파수 60이나 50 이게 이 두 개 주파수를 동기할 때 연결을 시킬 거 아니야? 연계시킬 때 필요하다. 네 번째 어떤 거예요? 고장 전류
또는 차단 용량 감소 목적 감소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제가 프로젝트 맡고 있는 당진 고덕간 HVDC. 그 다음에 어디가 더 필요하나요? 아까 얘기했던 신재생 에너지. 가변. 가변 발전. 여기 필요해요. 가변 쪽으로 발전하는데. 그래서 HVDC가 적용이 된다. 그럼 HVDC의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HVDC 구성은.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봅니다. AC죠? AC. AC 계통에 뭐예요? 차단기를 달아서,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CTR이라고 있습니다. CTR. 컨버터 트랜스포머. CTR. CTR 들어가고. 그 다음에 CTR에서 뭐가 나옵니까? 바로 변환기. AC, DC 변환기. 변환기 나오면 또 뭐 있어요? 바로 직렬 리액터를 달죠. 평활 리액터. 변환기를 단 다음에 여기서부터 송전설로 가는 거예요. 이게 HDCTL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지, 변환기 이게 뭐예요? 요거의 집합이에요. 사이스타의 집합. 사이스타 발브의 집합이야. 그래서 사이스타는 뭐냐? 모터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사이스타. 왜? 전압과 전류에 이상착각을 주어가지고 거기 게이트를 조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삼상이 가서 전부 어떻게 됩니까? 이 지금 사이스타는 지금 뭡니까? 스위치죠. 온오프 스위치죠. 그거예요. 간단히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야. 사이스타는 이렇게 오겠죠. 이 펄스를 줘서 이때는 온이야. 그러면 여기 때는 어떻게 돼요? 오프야. 그러니까 전압이 안 나타나. 다시 또 온. 그 다음에 이 사이클 오프야. 이게 전압이 사이트 밟았지만 이렇게 나타나요.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A상이야. 또 B상은 어떻게 해요? 120도 앞서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C상은 또 어떻게 돼?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는 거예요.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래 것은 차단 상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이스타에서 이렇게 되려면은 전류와 전압 상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 상착이 있으니까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겨야 돼요? 무전력이 발생이 되잖아. 전압과 전류가 상착이 되니까 유전력과 무전력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전력이 발생이 되니까 이렇게 여기 무전력이 발생이 되면 여기 어떻게 돼? 무전력이 발생이 되면 어떻게 돼? 전압가가 생기죠. 손실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니야. 무전력이 나가니까 연결이 떨어져 버리잖아. 여기서 많이 먹고 있으니까. 여기서 무전력을 많이 먹고 있단 말이에요. 부하랑 똑같은 거야 이게. 먹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무효분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니까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뭘 달아줘요? 무효분만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냐? 여기도 고주파까지 발생이 돼. 고주파까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필터를 달아줘야 돼. 그래서 CL에서 고주파가 어떻게 돼요? 일로 들어오죠? 들어오니까 저항을 통해서 저항에서 소비를 하는 거야. 고주파 전류를 여기서 소비해. 이렇게. 이 알이
필터에는 RLC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필터에 고주파 전류가 흐르면 저항에서 소비를 하는 거야. 뿐만 아니고 이 C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 C는 뭔 역할을 해요? 이건 적어요. L 값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 C는 뭐야? 커.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전력을 소비하는 것을 여기서 C가 충당을 해줘. 이 무리전력을 소비하는 여기서 충당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필터는 고주파 필터는 무리전력 보상도 해주고 필터 역할도 하고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다가 C만 달아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교상설비가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돼요? 평화 리액터를 달아가지고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디시를 AC로 변환해줘야겠죠. DC를 AC로 변환해줘야겠죠. 변환해주고 다시 여기에 적당한 전압을 변압기를 통해서 이게 이제 CTR 그래서 또 차단기로 해서 이제 AC 계통에 이제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원측이면 여기가 전원측이면 이건 전원측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부하층이 되겠죠? 부하층. 부하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무전력을 많이 먹고 있죠? 무전력 소비가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보다 여기가 더 많아. 무전력 보상장치가.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이 변압기에다가 부스에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필터, C, L, R을 달아줘야 됩니다. 필터가. 그 다음에 보상장치 달아줘야 됩니다. 때로는 여기에 리액터도, 션트 리액터도 달아줘요. C, L도 달아줘요. 이렇게 보상장치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단한 구성이. 이해가 됩니까? 간단한 구성.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그러면 DC의 구성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또 잘 물어보죠. 공급 방식. 공급 방식. 잘 나온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 단극 뭐예요? 단극 대지 또는 해수 뒤로 방식 여기 있죠? 단극 대지 해수 뒤로 방식 어떤 거냐? 즉 우리는 TC는 어떻게 돼요? TC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만 있죠. DC는 플러스 것과 마이너스 것만 있잖아. 근데 교류는 어떻게 되어 있죠? A상, B상, C상이 있죠. 교류는 A상, B상, C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극 대지율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 전류가 이렇게 해서 도선을 통해서 한 개 도선만 필요돼요. 그래서 다음은 뒤로 왕로 여기. 왕로 여기 뒤로. 뒤로는 뭘로? 대지나 바닷물. 로 통해서 접지를 해준다 이거야. 해주니까 왕로는 전선을 통해서 가지만 귀로는 어떻게 되냐? 대지나 해수를 가는 게 이게 단극 대지 또는 해수 귀로 방식이라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필요해요? 접지극이 필요해요. 접지극.
여기도 접지격이 필요하고. 접지격이 있어야 돼. 자, 이렇게 공급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장점은 뭐예요? 이 대지기로 첫 번째 장점이 뭐예요? 자, 전선이 한 가닥만 있으면 되죠? 이 송전선로가 한 가닥만 있으면 돼. 그래야 안 그래요? 한 가닥만 있다 보니까 공사비가 적게 든단 말이에요. 또 유지가비도 적게 들어. 그러니까 첫 번째 경제적이야. 경제적이다 이게. 뭐니 뭐니 이와 같이 경제적인 건 없어요. 경제적이야. 이게 장점이에요. 근데 문제점은 뭡니까? 근데 문제점이. 이 문제점은 뭐예요? 자, 이렇게 기류가 흘러, 전류가 흘러니까 땅이나 또는 해수의 전류가 흘러니까 인근에 여기에 어떤 금속이 있다든가 또는 여기에 이 인근에 대지에다가 우리가 어떤 관로가 있다든가 있을 수 있죠? 아, 뭐, 대지에 가보면 통신선 관로도 있고 상수도 관도 있고 우리 전력선 관도, 관도 있잖아요. 이게 가가지고 대지 가가지고 전력의 기류를 통해서 흘리면 뭔 생각이 나고 무엇이 나옵니까? 전식이 나오잖아요. 전식이 나온다 이게 전식이. 문제점. 전식이 제일 큰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항해로 해수로 됐을 때는 이 항해에 뭐가 갑니까? 옛날 얘기지만은 뭐가 해요? 배가 지나가죠. 배가 뭘 기준에서 갑니까? 나침판 기준에서 가죠. 나침판 기준으로 하는데 이 뒤로 전력을 흘리면은 나침판이 어떻게 돼요? 캠퍼스가 안 맞는다 이거지.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뭐가 문제돼요? 여기에 뒤로 전력을 흘리면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통신선에 유도장애가 발생되죠. 왜 진유가 유도장애가 발생되냐? 이렇게 물어볼 거라 이게야. 하지만 진유에도 약간은 우리 옛날에 우리 김 의원이 얘기한 대로 고조파가 약간은 있어요. 이게 똑바로는 이 진유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상 때문에 어떻게 돼, 진유가. 이런, 간다 이거지. 이런 맥동 전류가 있기 때문에 진유에도 고조파가 있어. 그러니까 통신선에 유도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라. 통신선 유도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뭐예요? 단극 뭐가 있어요? 단극 뭐가 있어? 단극 도체 귀로 도체 귀로 방식인가? 귀로 방식. 단극 도체 귀로 방식은 단단해. 이 귀로를 접지를 안 하고 이렇게 도체로 연결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흘러갔다 이게. 이거는 어떻게 돼요? 단극 대지 귀로 방식은 고사비는 추가가 되지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아까와 같은 장애가 없죠? 장애상이 없다 이게.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단극을 뭘로 표현했습니까? 모노폴라라고 그러죠? 모노폴라. 이제 쌍극. 쌍극 뭐예요? 쌍극. 쌍극 뭐가 있어요? 중성점 접지. 접지 또는 1단 접지, 중성점 양단 접지, 양단 또는 1단 접지. 1단 접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됐냐면 구성이 이렇게 해서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쌍극이란 뭐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 이게. 쌍극.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를 중소점을 이렇게 접지. 여기도 중소점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지. 이렇게 된 게 양단 접지예요. 이게 양단 접지. 또 이 사항이 없는 거. 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자, 캐페가 열려 있죠? 열려 있다는 게 없다는 얘기죠? 캐페가 열려 있는 게 없다냐. 이게 뭐냐? 일단 접지야. 그러니까, 전류 I가 여기 흐르면, 플러스 I가 흐르면, 여기 마이너스 I가 흐르겠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여기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대지 기로 전 대지나 해수의 기로 전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가고, 요거 이렇게 가니까, 아예 상쇄가 되니까 평상시에는 없는 거야. 근데 대지나 해수의 기로 전류가 제로야. 그런데 만에 하나 여기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게. 이쪽 변환이나 이쪽 변환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어. 문제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끊고 아까 말한 대로 뭘로 이 여기에서 쌍극 중성점에서 단극, 대지, 기로 방식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흐르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고장이 나면은, 이 쌍극에서, 고장 씨는, 쌍극에서 단극, 기로 방식. 이게 가능하다, 이거야. 가능하죠? 요가 접지가 돼 있으면, 접지가 됐으면 이렇게 해서 전력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 접지는 어떻게 돼요? 한두관 접지가 되면 대지기로 전력을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일단 접지는 고장이 나면은 올 수도비야. 왜? 여기에 전류가 흘릴 수가 없으니 접지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쌍극 중공점 양단 접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뭐냐면 쌍극 중성점, 뭐예요? 기로 도체 방식. 마찬가지. 요거는 뭐냐면, 여기다가 접직을 안 만들고, 그냥 전선으로 연결해 주는 거. 도체로. 요게 이 방식이에요. 지금 이 방식이 적용된 데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에? 진도, 제주죠? 남바투. 진도, 제주, 남바투. 요게, 그 다음 중성선 양단 접지는 중성선 양단 접지는 해남 제주. 근데 진도 거는 이렇게 돼 있고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운전을 어떻게 돼요? 이걸로도 운전할 수 있어요. 단극 도체 기로 방식으로도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진도 거는 단극 도체 기로 방식으로도 운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쌍극 중성점 기로 방식으로도 운전할 수 있고요. 그러면 해남과선은 어떻게 되냐? 쌍극 중성점 양단 접지 방식인데 그렇게 될 수 있고 단극 대지 기로 방식으로 운전할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쭉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HVDC 시험에 자주 종종 나오죠. 그간에 종종 나왔어요. 이번에도 나왔어.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확실히 알아라. 여기 지금 책에 나와 있는 뭐 송전율이 좋다. 왜 좋냐 이거야. 뭐 얀동도 좋다. 왜 좋냐 이거야. 이해 갑니까? 안녕도 좋은 이유를 알겠어요? 봐, 이와 같은 어딨어. 그거 지웠나?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은 보다 좋게 하겠나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는 27페이지 교류 송전 방식. 좀 쉬었다 할까요?